KBS 김경민 기자입니다. 여기 뭐가 잘못됐나요? 아, 이 사람들 뭐야? 수사 현장에 이렇게 기자들이 막 나타나면 어떻게 가? 수사님 무슨 일입니까? 이거 공무집행방해야. 아유, 우리 구면이잖아. 좀 알려주세요. 이 사람 저번에도 그런 가. 어떻게 알고 왔는지 기자 손님이 한 분 있네. 근데 한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. 좀 더 시끄럽게 만들어봐. 거야 제 전문이죠. 술은 좀 하나. 분위기 맞출 정도로는 아쉽지 않습니다. 넌 나에 대해 아는 게 많지만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. 남형사 일이 걸리시는 거라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검사장님 지시인 걸 알고 기꺼이 도왔을 뿐입니다. 오늘은 일 얘기는 하지 말자고.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? 서울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. 강릉에서 나고 자랐습니다. 그럼 부모님들은 아직 강릉에 계시고? 아니요.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다른 곳에 계십니다. 저런. 아버지가 혼자 자식을 키우셨구만. 아버지가 지금 자네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워하시겠어. 제가 검사가 된 걸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. 어째서? 저희 아버진 검사란 직업을 싫어하셨거든요.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? 아무래도 제가 평범하게 살길 바라셨나 봅니다. 되게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지. 아버지가 소박한 분이신가 봐. 저희 아버지는 정직하고 따뜻하고 웃음이 많은 분이셨죠. 언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구만. 한 잔 더 하지. 잡히면 연락 오겠지. 왜 그렇게 초조해야 하나? 아닙니다. 받아봐. 네, 남 형사님. 현장에 기자들이 들이닥쳤답니다. 어쩔까요? 강진구가 일내기 전에 서범이 구하라고 할까요?